루어 액션을 주고 릴링을 할 때는 안 늘어나요. 나일론 줄이 아무리 부드러워. Shut up and sit down. 조박사의 피싱랩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낚싯줄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낚싯줄의 감도와 강도에 대한 상관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줄 대중적인 게 세 가지 있잖아요. 요즘 대세는 P, 그 다음에 플로로카본, 나일론 이 세 가지. 역사적으로 따지면 나일론이 맨 먼저고, 그 다음에 플로로카본, 그 다음 P입니다만. 예전에 각각의 낚싯줄의 특성 얘기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물리적인 얘기들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제일 세냐, 어떤 게 제일 감도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만. 보통들 세다, 강한 거, 인장 강도, P라인이 제일 세고, 그 다음 플로로카본이고, 그 다음 나일론이 제일 약하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잖아요. 감도도 그래요. P라인이 제일 감도가 좋고 플로로카본이 그 다음이고 나일론이 늘어나서 감도가 형편없다. 이게 맞느냐? 실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전 상황에서 실제 낚시를 하다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일단 이 세 가지 낚싯줄의 특징을 좀 대충 나일론은 늘어납니다. 탄력이 있어. 쿠션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에 오래 놔두면 물을 흡수해요. 그리고 가벼워요. 물에 뜰락말락합니다. 조금 더 뜬다. 대충 물에 살짝 가라앉는다. 이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플로로카본의 특징은 좀 굉장히 단단합니다. 빳빳해요. 그리고 영구불미변 소재. 썩질 않습니다. 자연계에서. 절대로. 그리고 무거워요. 비중이 높아서 그냥 물에 쑥 가라앉아 버립니다. P라인 안 늘어납니다. 근데 실은 P 성분으로 따지면은 안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조가 다르죠. 플로로카본이랑 나일론은 모노필라멘트 이런 한 가닥 실인데 합사잖아요. 그 얇은 실을 꼬아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늘어나요. 합사해서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 자체는 물에 안 젖어요. 비닐 비슷하니까.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합사래기로 해놨기 때문에 물이 스며서 젖어요. 흡수가 아니라 그냥 젖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꼬아놨다 보니까 합사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축 늘어질 정도. 그리고 가벼워요. 물에 둥둥 뜹니다.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도 날릴 정도예요.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근데 부원을 하면 나일론은 부드럽다고 그랬잖아요. 잘 늘어난다고. 실은 나일론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원래 화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기화학에서 보면 나일론같이 종류가 많은 게 없어요. 그런 섬유가 그래요. 아주 단단한 거, 아주 부드러운 거. 그다음에 별의별 화공약품이 다 들어가고 반응성이 좋아요.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합성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표면 코팅도 할 수 있고 색깔도 집어넣을 수 있어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고요. 후처리 가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고 마찰에도 강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낚싯줄도 있습니다. 고급 나일론 줄은. 그다음에 P라인은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물에 둥둥 뜬다고. 합사다 보니까 거기다 뭐 다른 성분을 하나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실리콘 가공을 한다거나 해서 물에 가라앉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P라인도 종류에 따라서는 물에 가라앉는 놈도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의 낚싯줄을 원료로만 놓고 본다 보면 실은 다 그게 그거예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장 강도, 마찰 강도 뭐 이런 것들 세기 실은 낚싯줄의 굵기와 관계가 있는 거지 걔 성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저 강도 얘기를 해봅시다. 낚싯줄의 세기, 이 낚싯줄의 세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갈 수가 있어요. 인장 강도, 그러니까 그냥 당겨서 어느 정도 당겼을 때 끊어지느냐가 인장 강도. 그다음에 마찰 강도라고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마찰을 막 했을 때 끊어지는 강도.
일단 인장 강도 당겨서 끊어 당겨서 끊어지는 강도. 그리고 보통 이거는 파운드 표시를 요즘들 합니다. 5파운드다, 뭐 6파운드다, 뭐 20파운드다, 뭐 쇼크리더 이런 거는 이건 이제 130파운드짜리네요. 같은 파운드 표시가 돼 있는 낚싯줄을 보면은 P라인은 아주 가늘죠. 똑같은 6파운드 줄이다 그러면 P라인은 1호도 안 됩니다. 0.몇호예요. 그렇죠? 나일론 줄이나 플로로카본은 한 1.5호, 6호, 2호? 좀 안 되죠. 1.5호쯤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파운드 공업 규격으로 정해놓은 게 있지만 낚시 쪽에서 일본 같은 경우엔 같은 6파운드 줄이다, 같은 12파운드 줄이다고 했을 때 나일론하고 플로로카본을 비교를 해볼게요. P라인은 워낙 가는 게 눈에도 보이니까 제껴놓고 나일론과 플로로카본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같은 파운드인데 플로로카본이 곱습니다. 눈치 못 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플로로카본이 더 세게 느껴져요. 굵어서. 근데 손으로 만져서 알 정도는 아니고요. 일본의 유명한 S사 낚싯줄은 아예 그 파운드 표시도 하지만 소수점 세 자리까지 굵기를 밀리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파운드 수의 나일론과 플로로카본을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플로로카본이 약간 굵어요.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릴에 똑같은 파운드 수의 나일론 줄을 뭐 6파운드 줄을 감았더니 딱 100m 감기더라. 플로로카본을 감고 싶어서 똑같은 6파운드짜리 플로로카본을 감았더니 90m밖에 안 감겨. 플로로카본이 굵으니까요. 일제 낚싯줄의 경우 대부분 그래요. 플로로카본이 약간 곱습니다. 저번에 유명한 베스의 무라타 선생의 영상을 보니까 일본의 그 조구 공업 협회에서 굵기를 통일하자고 권고를 했었대요. 몇년 전에 또 업체들 호응이 그냥 뭐 우야무야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굵기로 한다고 그러면은 나일론보다 플로로카본이 약하게 표시될 거예요. 뭐 직경 표시를 완전히 수치를 미터 단위로 해서 뭐 0.205mm 뭐 이런 이렇게 소수점 안에 세 자리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강도 표시인데 끊어지는 게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오로지 이게 당기거나 자연계에서 직접 낚시하다 보면 오로지 당겨져서 끊어질 일은 아니라 어딘가 분명히 물속 어딘가에서 낚싯줄이 어디에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마찰도 받으니까 당겨지고 마찰도 받으니까 끊어지는 그 정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똑같은 파운드 표시의 강도를 갖고 인장 강도를 갖고 있는 낚싯줄이지만은 마찰 강도는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마찰 그러면 나일론이 약하고 플로로카본이 세고 P는 굉장히 약하고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렇게 믿고 있고 저도 그냥 물리적으로 말씀드릴 땐 그렇다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실은 이게 마찰 종류에 따라서 실제는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플로로카본의 경우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나일론은 말랑말랑한데 플로로카본은 딱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물렁물렁한 거하고에 닿았을 때는 플로로카본이 단단하고 직선성이 좋아서 잘 돌파를 해요. 수초나 아니면 수중 고사목 같이 좀 무른 표면에 플로로카본이 닿았을 때는 플로로카본 잘 안 끊어집니다. 플로로카본 자체가 단단하니까. 그런데 물속의 바위,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플로로카본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 바위랑 콘크리트보단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플로로카본이 끊어집니다. 근데 플로로카본은 상처를 입으면 아까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단하다 보니까 쇼크에 약해요. 그래서 플로로카본이 나일론보다 먼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일론은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버텨요. 근데 플로로카본은 쇼크에 약하다 보니까 끊어집니다. 똑같은 굵기라면 이제 경우가 달라지는데, 똑같은 강도 표시가 되어 있는 나일론 쇼크리더나 아니면 플로로카본 쇼크리더라면 플로로카본이 쎄 보여요. 왜? 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도는 결국은 이 자연계에서 마찰과 인장 강도가 다 한꺼번에 된 상황에서는 굵은 줄이 강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말도 그 일본선은 하더라고요. 아, 만져봤을 때 나일론은 부드러워서 그리고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워서 늘어나고 또 그래서 약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플로로카본은 단단하고 빳빳하고 그래서 강한 인상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음에 감도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도하고 감도는 다른 얘기인데 그동안에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낚싯줄이 늘어난다는 그런 걸 알고들 계시잖아요. 다 바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게 실제와 다르게 생각들을 해요. 나일론은 늘어나서 감도가 안 좋다. P라인의 경우는 이게 늘어나질 않으니까 감도가 최고다.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은. 근데 모두들 이렇게 감도 얘기를 하면은 나일론이 제일 감도가 안 좋고 플로로카본이 그다음에 조금 감도가 좋고 P라인이 제일 좋다. 아, 이렇게 말씀, 이게 올바른 명제가 되려면 상황이 딱 그거에 맞춰져야 돼요. 전부 팽팽하게 낚싯줄이 긴장되어 있다면 이 맞는 명제가 됩니다. 이 나일론은 당연히 늘어나요. 지금 이 나일론 줄입니다. 이걸 잡고 130파운드 줄 이렇게 땡기면, 예, 늘어나는 게 느껴요. 느껴질 정도예요. 쿠션이 생깁니다. 있는 힘을 다해 당기고 있어요. 손가락이, 손이 아플 정도로. 근데 이렇게 이 줄이 나일론 줄이 늘어나려면 이렇게 세게 당겨야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낚시를 할 때 캐스팅을 하고 루어 액션을 주고 릴링을 할 때는 안 늘어나요. 나일론 줄이 아무리 부드러워. 하지만 물고기가 입질을 해서 챔질을 하면 그때 아마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큰 고기가 밀고 당기는 공방전 중에서 낚싯줄이 늘었다 줄었다 하겠죠. 나일론이. 여기서 효과는 물고기 힘 빼기에는 이게 좋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니까 루어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일론 줄이 감도가 안 좋다는 건 그러니까 거짓말이 됩니다. 플로로카본이 안 늘어나서 감도가 좋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왜 플로로카본이 감도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나일론은 이게 비중이 물과 비슷해서 이게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떠요. 그러니까 물 속에 이렇게 있어요. 살짝 가라앉는다고 그래야 될까? 그래서 나일론 줄을 루어를 달아서 캐스팅을 하면 물 속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약간 부력을 받아서 약간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플로로카본은 굉장히 무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로로카본은 물속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달라요. 뭐 물론 실제 상황에서 물이 흐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나일론은 물속에서 위쪽으로 포물선이 그려지고 플로로카본은 아래쪽으로 플로로카본이 거의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릴링을 하면 나일론에 달린 루어는 살짝 위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바닥 접촉이 덜합니다. 근데 플로로카본은 완전히 바닥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릴링을 하면 루어가 완전히 바닥을 긁고 오는 그런 현상처럼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루어가 바닥에 어딘가에 계속 닿겠죠. 톡톡톡톡 닿으니까 감도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입니다. 늘어나서 감도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늘어나요. 그러면 P라인의 경우는 어떤 것이냐? 감도가 최고지 않냐? 당연히 감도가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팽팽 해야 됩니다. P라인은 이게 매가리가 없는 줄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늘어져 있으면 감도 전달을 못해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도 모릅니다. 보세요. 낚싯줄 감도에 대해서 잠깐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일본의 그 유명한 베스프로 무라타 하지메 씨가 한 실험을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스피닝 로드에 스피닝 릴에 나일론 낚싯줄을 감아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팽팽하게 해놓으면 뭐 3cm 정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움찔움찔움찔 당연히 하죠. 근데 이 낚싯줄을 헐렁하게 해볼게요. 헐렁하게 한 상태에서도 3cm 정도 움직이면 낚싯줄 팁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팽팽하게 하면 당연히 움직이고 헐렁하게 해놔도 낚싯줄이 움직이면 팁의 진동이 감도가 전달이 돼요. 그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모노필라멘트이기 때문입니다. 낚싯줄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카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낚싯대예요. 거기에 P라인을 감은 거를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0.85, 0.69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팽팽하게 하면 당연히 감도 전달이 되고 가장 예민하게 전달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는 텐션을 없애버리면요, 여기서 아무리 낚싯줄을 흔들어대도 전달이 전혀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P라인은 매가리가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아까 그 나일론이나 플로로카본과는 다르게 텐션을 잃어버리면 전혀 감도 전달을 못 해줍니다. 당연히 팽팽하면 당연히 감도 전달은 어느 낚싯줄이나 마찬가지로 감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텐션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P라인은 전혀 감도 전달을 못한다. 낚싯줄을 아무리 후둘러대도 추리는 꼼짝을 안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P라인이 훨씬 예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낚싯줄이 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전혀 감도 전달을 못 해주는 게 또 P라인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부드러운 게 원인입니다. 바람에도 날릴 정도로. 나일론이나 플로로카본은 조금 늘어져 있어도 감도 전달이 됩니다. 왜? 단살에서 빳빳하니까, 어느 정도 빳빳하니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낚싯줄은 다 각각의 쓸모가 있어요. 나일론은 원투 위주 캐스팅하는 낚시에는 실제적으로 맞고 낚시 역사를 바꾸게 만든 낚싯줄인 건 맞습니다. 물에 뜨는 루어를 사용을 한다거나 그때는 나일론 줄이 최고죠. 그리고 걸린 물고기가 잘 안 떨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플루로카본 낚싯줄은 원래 목줄용으로 개발된 거잖아요.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을 때 완전 목줄용이었습니다. 손낚시, 벌레낚시를 할 때 앞에 목줄. 왜냐? 이게 빳빳해서 이렇게 딱 직선성이 좋으니까 목줄은 짧으니까요. 원줄, 기둥줄에 엉키지가 않는 거예요. 빳빳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만든 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루어 낚시에서 사용하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닥을 노리는 낚시라든가 아니면 그것보다는 이제 보트를 타고 근거리에 이쪽에 피칭을 하는 낚시라든가 수초대에서 낚시를 하거나 이럴 때는 플로로카본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플로로카본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구불멸의 물질이에요. 공해를 유발한다고 그럴까요? 이게 자연계에서 썩질 않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 불가합니다. 플로로카본 낚싯줄을 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지구가 망할 때까지. 나일론은 한 100년 지나면 분해된다고 그래서 나일론 낚싯줄도 실은 버리면 안 됩니다. 나일론은 재활용이 안 돼요. P 낚싯줄은 뭐 일단 개념 자체가 다른 낚싯줄이죠. 합사니까. 뭐 플로로 카본, 나일론을 완전히 대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깅에서 최고죠. 또
괴물 낚시에 캐스팅 낚시에도 좋고 아주 작은 루어를 사용할 때도 쓸 수 있고 또 아주 가는 낚싯줄이 필요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아주 큰 고기를 잡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그럴 때는 쇼크 리더를 달아줘야 되지만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낚시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무궁무진하게 현장에서는 임기응변적으로 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또 늘어날 거지만 아 지깅 낚시를 할 때 이 늘어져 있는데 입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 일단 늘어진 게 아니라 워낙 수심이 깊으니까요 직선으로 내려가 있고 수압 때문에 낚싯줄이 항상 긴장이 돼 있습니다.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압 때문에 그렇게 팽팽하게 긴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습니다. 나일론, 플로로카본, 피 이거는 다 쓸모가 있다. 다 나름대로의 요소요소에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